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오입니다. 오늘도 또 비가 내리네요. 봄비 소리를 배경음악으로 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최선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지천명.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이순. 무슨 일을 해도 법도를 넘어서거나 어긋나지 않는다는 종심.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논어 속 위정편에서 나오는 공자가 말했다는 나이와 관련된 그 정의들인데요. 듣고 있노라면,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살면서 겪어온 경험을 통해 인품의 폭이 넓어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심과 포용력도 더 커지고 성품도 인자하게 변해가는 것으로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아, 물론 실제로 공자의 말씀처럼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 대해 세상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솔직히 곱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공자 가라세대와는 정반대로 나이 들고 있다는 것이 맞을 듯 싶네요. 편협하고 융통성 없고 고집 세고 안하무인이고 심술 굳고 자기중심적이고 분노 조절 못해 아무에게나 화내고 반말에 욕지거리하고 노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대체 세상 경험할 만큼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고집 쩌는 노인네로 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영상을 유튜브에서는 넘쳐납니다. 50대 중반인 저도 그 영상들의 주인공들의 그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니까, 청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가능하면 나이 든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무슨 해를 입게 될지도 모르니까 멀찍이 떨어져 앉는 게 상책이죠. 늙는다는 것은 신체적 노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화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해야겠습니다. 늙으면 왜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바로 정신적 노화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죠. 노인들이 오래 사용해온 물건에 강한 애착을 보인다든지, 젊은 시절 갖게 된 가치관이 좀채 바뀌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늙어갈수록 인간의 기억도 과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신적 노화의 한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세상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하든 말든, 노인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친숙한 물건을 옆에 두고 변치 않는 옛 가치관을 지니고 살 때,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이 그대로 있다는 그 친숙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친숙하지 않고 그래서 불편하기까지 한그 새로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서적 한계로 고집을 부리게 되고, 예상치 않게 마주친 그 새로움이 가져오는 불편함 때문에 거부반응으로 화를 내고 소리도 지르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마주하게 되는 건 정말로 노인들로서는 불안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편함에 대한 거부반응을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은 못마땅한 시선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때로는 그 중에 어느 누군가가 또 한두 명 나서서 자신을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아, 노인은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저항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거칠게 폭력성을 드러내 보이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지하철에서 봤던 그 노인들의 거친 행동이 조금은 이해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나이 들면 이렇게 고집스러워지고 익숙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에게 불편하기까지 한 새로움에 대해
폭력성까지 드러내게 되는 걸까요? 내 전문가들은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지 않는 예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학습이 줄어들면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합니다. 신경세포에서 입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수상돌기거든요. 자, 이미지로 보시고 계시죠? 입력이 없게 되면 기능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그 수상돌기라는 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무로 치자면 우리 뇌가 잎이 다 떨어진 외로운 겨울나무가 되는 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워넣지 않으면 생각이 다양성을 잃고 자기 주장만 강해지게 된다고 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워넣지 않으면 고인물이 썩듯 우리도 결국 부지불식간에 고집스러운 노인네가 되고 말 거예요. 고집스러운 노인네가 되는 게한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다른 얘기로 빠져볼게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쪼음스런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인간이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뭐 대단한 지식도 아니면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 않고 혼자서 꽁꽁 싸매서 깔고 앉아 뭉개는 그런 부류입니다. 자기는 힘들게 알았으니까 너도 나처럼 고생하고 시간 걸려서 스스로 배워라. 뭐 이런 심사로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나도 힘들게 했으니까 너도 수업료 대가 지불하면서 너도 힘들게 배워봐. 이런 인간일수록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게으르고 꽉 막힌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또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것도 별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갖고 있어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그것뿐이니까 그조차도 남들과 공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뺏기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다 없어지는 거니까.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새로 배운 지식이나 정보들을 동료나 부하 직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새로운 공부를 하면 될 테니까요. 자신이 공들여 알게 된걸 남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 전혀 위기감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요. 고여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고집스러운 노인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일단 중립적인 태도로 다시 알아보는 개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방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보수적이세요? 진보적이세요? 여당을 지지하느냐, 야당을 지지하느냐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뭐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난 보수적이다, 난 진보적이다, 뭐 답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자신을 보수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진보적인 성향을 함께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진보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보수적인 면을 함께 갖고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에 아주 불편해하는 것을 넘어 화를 내고 욕하기 일쑤거든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한 사람이 다 진보적일 수 없고, 또 반대로 100% 보수적일 수 없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빈부격차, 사회복지, 노인 문제, 교육, 건강, 의료, 뭐 원자력 발전소, 자연보호, 기후변화, 한일관계, 취업, 경제, 교통, 동성애, 장애인, 종교, 남녀평등, 결혼생활, 부부행복, 자녀들과의 관계, 이렇게 세상사에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정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이슈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또 자신이 얻게 될 이익,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죠. 빈부격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사람이더라도 남녀평등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죠. 또 다르게
노인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지지하더라도 유변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라는 것도 우리 사회에선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자신의 성향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위한 개방적인 자세는 모든 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100%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전제로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다른 얘기가 불편할 수 있더라도 들어보고 이해해 보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사 만고 불변의 진리는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가치관이라는 것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과거에 갇혀 지내지 않고 현재를 살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극우와 극좌, 양극단의 우리의 생각을 묶어두지 않고 중庸을 지키면서 좌우를 바라보고 또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이 옳다는 신념이 강해지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개방성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짜뉴스가 넘쳐납니다. 요즘에 가짜뉴스는 더욱 교묘해져서 몇 개의 사실과 거짓말을 뒤섞어 자신들의 의도하는 내용을 만들어내죠.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생선살 바르듯 사실과 거짓을 골라내는 시야도 개방성이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고집스러운 노인이 아닌 유연한 생각을 지닌 청년으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여 보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